이게 이제 내장이 크게 간, 허파, 염통, 오소리와크 큰 덩어리는 세 개예요. 이거는 간 낱개로 3,000원, 오소리 낱개로 5,000원, 허파, 염통 붙어 있는 게 낱개로 5,000원에서 낱개 5,000원, 5,000원, 13,000원인데 이게 세트로는 저희가 택배 주문도 받거든요. 그렇게는 8,000원.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당면수인데 이 상태는 지금 안 쪄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다 쪄져 있는 상태, 색깔이 좀 틀리기는 하는데 이게 아 요게 다 쪄지면 요런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대만 1kg에 4,000원인데 택배로는 2kg씩 진공 포장이 돼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또 택배 주문 받고 있습니다. 벼르고 오실 그런 데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아 이 양재동이면 같은 서울인데요. 인천에서도 오시고 막 일산 분당 이런 데도 오시는데 날 더우셔가지고 지금 진공돼서 온다고요? 잘 진공을 해 드려요. 그게 그거네 뭐. 아니 여기 제가 허파를 좋아하셔서 넉넉히 챙겨드리긴 했는데 2,000원 두 봉지로 담아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한 곳에다 담아드릴까요? 애 이름은 종필이가 아니겠네요. 아 사실 예, 이 간판에 대해서는 뭐 몇 분이 찍어가긴 하셨는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제 아들은 아니고 저희 사촌이 아들? 근데 원래 터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잡아놨다가 사촌 언니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언니가 몇 년 동안 장사를 했었죠. 많이 더우시죠? 그럼요. 진짜 닭발이 시큼 먹어야지. 잘해. 원래 순대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한다고 순대 덮어놓지 않아서 간 괜찮으세요? 남자분들 간 그렇게 간이 철분이 많아서 좋지. 아, 그 이유로 그리고 네 닭간을 못 팔게 하잖아요. 닭간? 닭의 간이 있기는 있는데 뭐 양이 나올까요? 어, 닭간을 졸여 간장에 졸여놓으면 맛있는데 일본에서 그걸 생으로 파는데 한국에는 생으로 못 팔게 하니까 아~ 냉동으로 사야 돼. 냉동간은 맛이 없다고. 2,000원씩 금방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신 거예요. 맨날 나오네. 맨날은 무슨 맨날이야.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사람 많아서. 에이, 내가 조카 거는 남겨놓을게. 아, 전화만 해요. 우리 같은 주민인데 아, 챙겨줘야지. 어떡하겠어. 신기해. 어머 나는 안 신기한데. 난 경험이 있어서 안 신기해. 저도 유튜브 봤으니까. 그래 맞아. 20kg 들어갈 거지. 20kg? 어. 안 들어가? 어떤거? 그대로? 그거는 다 담아져 있는 거야. 아, 점심 드셨어, 삼촌? 왜 안 먹었죠? 안 드셨지. 왜? 왜 간을 안 드셔요? 나는 애들 안 먹을까? 알겠어요. 빼드릴게. 간만 빼고요. 언니 안 찍을게. 그럼 봉지는 하나하나씩 그냥 담아드리면 될까요? 안 먹는데 할증나도 드는 거지, 아들. 아, 2,000원짜리 차 안에서 드신다고요? 차 안에서 우리 셋이 먹으려고. 아들이 갖다 사다 줬대. 엄청 맛있다고. 이렇게 더워도 순대는 생각나나 봐. 나는 이제 맛있어요. 그래요. 5,000원이요. 네네, 조금만 계셔요. 네, 아, 오늘은 족발은 없고요?
질렸구나. 알겠습니다. 어, 맞아요. 간하고 오소리강트하고 허파하고 섞어서 5,000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안 그러면 사갖고 와서 이제 저녁에 치킨 먹으니까. 이제 아들 치킨집 하거든, 사다주고. 아, 진짜? 치킨 사갖고 와서. 피부과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지금 못 먹고 있어서 죽으려고 그래. 이 하나가 오소리가 5,000원인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 적은 크기는 아니에요.